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자, 사주팔자 이야기.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릴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까운 사람에게 이분 딸 운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이제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아 동네 자주 만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일 수도 있죠. 자,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멀쑥하게 안부 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역학을 사주를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하셨으면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한번 보내보세요. 이제 뭐시 뭐 누구 누구야 너 이번 달 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나는 생각하는데 조금 요런 점은 네가 좀 주의하고 또 좋은 운이 올 때는 이제 이번 달 운은 굉장히 좋으니까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해좀잘될 거야 이렇게 이제 좋은 말어또 용기 나는 말 힘나는 말 이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한몇자 적어가지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멀쑥하게 전화하고 뭐 안부 묻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과하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또 전화 올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뭐 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친구가 고맙다 이럴 거고. 그리고 또그 다음 달에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한 서너 달 해주고 나면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친구가 기다립니다. 넉 달째 안 해주면 왜안 보내? 이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이제 막연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었을 때 판단했던 거, 판단이란 뭡니까?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이제 근데 물론 말은 아주 좋게 해야 되죠. 기운 빠지는 말, 그다음에 뭐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완전 주저앉게 하는 말, 이제 이런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나쁜 운일 값에, 나쁜 운이라 그래도 그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뭐 현명하면 알아차리는 거고 뭐 이제 안 그러면 뭐못 알아차리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사주를 하나 가지고, 나 처음 하려니까 나 자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이제 막 견본 사주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뭐 견본 사주 한번 그렇고, 뭐 김순자는 처음 안 되죠. 이게 그죠. 그러면 뭐 아무 이름입니다. 뭐 아니면 김씨 이렇게 적혀있어요. 혹시나 이름 같으면 제가 또 실례가 될것 같아가지고 김씨 남자 음력으로 뭐 1953년 50년 너무 나이가 많다 그죠? 뭐 68년 5월 뭐 1일 신은 뭐 술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월별 운을 보내주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제가 오늘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북극성 프로그램에 요게 이제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이죠. 사주팔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 운세를 보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선은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달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사람 이제 사주를 보는 거죠. 잠깐만요. 요걸 조금 약간 올려야겠네. 자, 우선 이제 이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거죠. 그럼 사주를 볼때뭘 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희신, 기신, 용신, 흉신. 어떤 게 좋은 운, 어떤 게 나쁜 운. 간단합니다.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이쪽으로 말할지 저쪽으로 말할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이게 뭐 사주에만 목을 매다는데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대운에 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올해 운, 이번 달 운, 이런 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어떻는데, 올해 내가 어떻는데, 이걸 관심을 가지지, 앞으로 20년 뒤에 내가 어떻는데, 그건 사람들이 관심 바뀝니다. 그건 20년 뒤에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주 먼저 봐.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대운, 어떤 대운에 있느냐 따라가지고, 1년 운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 하는 거는 저번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프린트, 이제 요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프린트로도 이제 뭐다 드리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도 전부 이제 USB에 넣어가지고 동영상으로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더막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에 비공개로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월별 운을 뽑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조금 저희들 이거 노하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비공개로 이제 여러분한테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프린터로 뭐 그게 한열몇장 되죠. 이제 그걸 봐도 되고 아니면 USB로 드렸던 동영상으로 여러분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비공개로 또 전송시킨 걸 봐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월별 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선 이제 제 방법대로 여기 보니까 신약이고 이제 4월 달부터 만져보겠습니다. 관인에. 그러면 여기에 월별 운 보는 게 있죠. 요 보입니까? 제 옆에. 요 밑에. 요 체질. 요 확인했습니까? 아, 요쪽에. 어? 아닌데. 아, 여기 이 카메라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아, 이제 바로 돼 있는데 실제 표시는 거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봤습니까? 요 제가 요거 방금 친 거. 요거. 예. 요거. 요 체질 적혀 있죠? 체질. 예. 요거를 그립을 하면 돼요. 자, 그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월별 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 김씨 월별 운 해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4월 달부터, 이렇게 금방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는 금방 되는데, 여러분은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2021년 4월 달부터 본다 그랬죠. 특히 뭐 2022년 6월 달까지 만약에 내가 본다 요거 하고 그럼 여기서 아까 잠깐만요 관이네요. 네. 그러면 비겁 식상 재관 여기 이 줄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눌리면 끝났습니다. 월별 운본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프린트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딱 했었을 때 김씨 이제 아까 이름을 적기가 못해서 김씨의 요게 이제 나오죠. 자, 글자를 크게 이러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김씨의 1년 신수 요거는 양력입니다. 양력. 예, 양력으로 뭐 4월달, 5월달, 뭐 6월달, 7월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4월달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피로가 많고 괴로움이 심한 운세입니다. 때에 따라서 욕망이 강해져 늘 기운을 품어내는 운이 뭐 운이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심하면 좋은 날 이것도 양력입니다. 예, 양력이고 2일, 3일 뭐 이러는데 이제 이날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데 뭔 일이 터졌다 그러면 이날 다 터져요. 예, 그래서 그 달에서 이제 이 김씨 사주에서 그 달에서 이제 안 좋은 날을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월 달걸 이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5월 달요 문장을 참고를 하면 돼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 문장은 딱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만약에 좋은 말이면 육신이 좋다. 육신 중에서 비견급제, 식신상관정제, 편제정관, 편관이 있는데 그 달에 만약에 정관이 있다. 이제 정관이 있는데 그게 좋게 작용할 때는 정관이 좋은 말로, 나쁘게 작용할 때는 정관이 나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한 수백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제 굉장히 그저 이렇게 가깝게 이제 현실감 있게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충 아무 때나 치고 말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제가 어디 딱딱딱 눌리는 그걸 보셨잖아요. 그거는 일정한 법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프린터 열몇 장, 사용 설명 열몇 장으로도 드렸고 USB 안에도 이제 북극성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도 그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로 비공개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으로 또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꼭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고 저처럼 뚝뚝 눌리면 틀리죠. 당연히 그때는 틀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딱그 법칙을 보고 쫙쫙 눌리니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7, 80%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저희들 이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문장을 사용을 하세요. 비슷하게 요 문장을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주세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 7, 80% 정도 맞아 들어가요. 첫달 보내주고 두 번째 달 보내주고 세 번째 달 보내주고 그러면 넉 달째는 안 보내주면 전화 옵니다. 왜 이번 달에는 안 보내주는데? 왜 앞에 거석 달이 비슷하게 맞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내주고 나면 이제 상대방들이 오만 그때만큼 막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 만약에 이거 거의 적중을 하죠. 네, 그리고 적중을 딱 했다. 이러면 상대방들이 막 그냥 술 한잔 사주면서 오만 그때만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간이 떨어지죠. 왜냐면 공부 쪼개밖에 안 해. 그거 상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일단 사고를 쳐야 돼요. 예. 일단 주변 사람한테 이걸 한 100명한테 보내보세요. 보내보면 그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반응이 오거든요. 야, 어째 이렇게 잘 맞냐? 이래가지고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막 여러분한테 이제 상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꼭 가져갈 거. 요 사주, 그 친구의 친구나 그 사람의 사주, 요거를 꼭 뽑아 프린트가 되거든요. 예, 요거를 꼭 프린트를 해서 가가야 됩니다. 이걸 가가야지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럼 여러분 컴퓨터를 들고 가든지 컴퓨터를 들고 가든지 컴퓨터 들고 가는 게 그러니까 종이를 뽑아가야 돼. 이거 안 뽑아가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딱 문제는 세 가지밖에 안 생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 뭐 그럼 그걸 끝이에요. 뭐안 듣고 안 믿고 뭐안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왜 상대방이 이걸 듣고 참고를 하고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듣고 뭐 사용 안 하면 뭐 그거로 된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두 번째 이제 그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적어줬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는 피드백이라 그러죠.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죠. 그 확인을 해주는 사람은 그걸 여러분들이 뭘 보내야지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갖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돈안 주고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받으니까 굉장한 그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그 생활 일들은 굉장히 우리 현실은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다 그래도 어떤 형태로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나쁘게 진행되는지 좋다 그래도 어떤 형태로 좋아지는지는 현실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어야지 이게 현실감도 생기고 또 설명 이런 것도 이제 깊어지는 거죠. 예,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다음번에 문자 보낼 때는 훨씬 더 말이 이제 그 사람에 맞게 문장들이 세련돼집니다. 글들이 우리가 말도 아주 그좀 조리 있게 이렇게 잘해야 되지만 글도 굉장히 그 선명하고 깔끔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글 쓰고 이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사주 보내주고 월별 운세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받고 다음번에 또더 좋은 걸 보내주고 이런 거는 굉장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한 100명 정도, 뭐 마음 같아서 한 200명 정도한테 보내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00명 보낼 때도 미운 놈한테 이제 한 100명 보내고 좋은 사람한테 그럼 피드백이 확실하죠. 예,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한 번씩 사람들이 이제 문자나 뭐 이런 걸로 저한테 이제 문의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난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글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고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보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배이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월요일 운세 보내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보낸다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보낸다는 거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담 만약에 들어온다 술 한잔 하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자 꼭 이 종이 가가야 됩니다. 왜? 이거 프린트해야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사주죠. 그 다음에 천지동 합충, 공망, 용, 체질, 뭐 이 대운입니다. 대운. 이게 해운이에요. 이게 월별 운입니다. 이래가지고 싹 다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 줄줄줄줄줄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